가볼게요. Would you like the? Would you like the? Would you like the? 자, 어디서 많이 들어보신 거네요, 그렇죠? 자, 다시 들어볼게요. Would you like? Would you like? Would you like? 네, 이런 거. Would you like? Would you like? Would you like? Would you like to? Would you like to? 어, 이거 제일 클리어하게 잘 들리네요. 이걸로 해볼게요. 시작. Would you like to? 자, 목소리 크게 시작. Would you like to? 한번 좋아요. 시작. Would you like to? 좋습니다. 그 정도 하시면 돼요. Would you like to면 어떤 느낌일까요? 한번 시냅스 해보세요. 우리 어렸을 때 이거 중학교 때부터 보통 나오는 것 중에 하나인데 그때는 그냥 한국말로 한국 발음으로 이렇게 진행했었잖아요. 그게 아니라 우리 네이티브 발음으로 만나보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갑니다. Would you like to dance? 자, 이거부터 시작. Would you like to dance? Dance라고 얘기했잖아요. 자, 한번 이거 가볼게요. 자, 여기까지. Would you like to? 자, 시작. Would you like to? 한번 시작. Would you like to? 좋습니다. 이어볼게요. Dance. 시작. Dance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보면요, Would you like의 느낌을 보면요, like의 느낌 아시죠? Like 어떤 의미인지 아시죠? 좋습니다. 근데 도착 지점 1위 가는 거 like 하세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Would의 느낌 있잖아요. Would의 느낌은 어떤 느낌이냐면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소망이나 의지를 담고 있는 느낌이 여기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갖고 계세요. 그래서 그런 거 이렇게 하고 싶으세요?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Dance 아시겠죠? 시작. Dance 한마디로 댄스 하고 싶으세요? 이런 얘기예요. 가볼게요. Would you like to dance? 자 시작. Would you like to dance? 우리 선생님 보면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흔들고 있잖아요. 이거 왜 흔들까요? 리듬이에요. 몸으로 리듬을 배워볼게요. 시작. Would you like to dance? 자 이렇게 손도 올려보시고요. 자 집에서도 이렇게 올리셔야 됩니다. 자 올리시면서 준비 시작. Would you like to dance? 어 좋아요. 시작. Would you like to dance? 어색하죠? 괜찮습니다. 근데 금방 익숙해질 거예요. 뒤에 가볼게요. 자 이제 여러분들이 키워드만 잘 들으시면 돼요. 다시 한번 정리해볼게요. 이게 리듬 패턴 여기까지 그리고 오늘의 키워드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요것만 바꿔서 계속 나올 거예요. 그래서 요걸 들어봅니다. 자 가볼게요. 좀 길어요. 당황하지 마시고 갑니다. Would you like to go to dinner sometime? 어, 나왔어요. 키워드 한 단어만 얘기해 볼까요? Would you like to? 다음에 한 단어? 어, 좋습니다. Dinner 나왔습니다. 또 뭐 나왔어요? Sometime 좋습니다. 한번 뭐 나왔나 볼까요? Would you like to go to dinner sometime? 뭐가 있었어요? 소리가 살짝 있었는데 우리가 듣기 힘들었었네요. Go to가 있었네요. 그렇죠? 이거 들으셨어요? 어, 이게 어렵네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Would you like to? 이 느낌 느껴보세요. 시작. Would you like to? 한국말 하지 마시고요. 이게 느낌. 시작. Would you like to? 그 다음에 느낌으로 하고요. Go. 키워드 시작. Go. 시작. Would you like to go to? 가시고 싶으세요? 이제 가실래요? 시작. Would you like to go? 시작. Would you like to go? 그 다음에 to dinner sometime. 어제 to 훈련했었죠? to는 뭐라고 했었어요? 무조건 to 우린 들으면서 바로 이해해야 되기 때문에 도착점 하나의 느낌을 갖고 가라고 했잖아요. to 어디로 가는 거야? dinner로 가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dinner 하실래요? 이 얘기예요. 간단하죠? 어렵지 않죠? 가볼게요. Would you like to go to dinner sometime? 자, 목소리 크게 시작. Would you like to go to dinner sometime? 어, 근데 발음 못 따라오시네요. 그 이거 뭘까요? 바로 go to 때문에 그래요. 자, 얘네는 go to를요. t를 터트려서 go to 이렇게 발음 안 해요. 뭐 어떻게 발음할까요? 시작. 크게 시작. 그렇죠. 비슷했네. Would you like to go to dinner? 그렇죠. 이거 go라고 얘기하네요. 얘네들은 아시겠지만 이게 좀 나중에 쭉 이렇게 보시다 보면요. 항상 고트는요. go라고 발음해요. 시작. go. 목소리 크게 시작. 어 좋아요. 한 번 더 시작. go. 그렇죠. 자기 목소리가 자기 귀에 들릴 정도로 하셔야 돼요. 시작. 어 좋습니다. 그 상태 유지. Would you like to go to dinner? 자 시작. Would you like to go? 뒤에 볼게요. Dinner sometime? Dinner sometime.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따라오시면 돼요. 다음 문장도 잘 해볼게요. 이 여성분이 뭐라고 하는지 키워드 잡는 거 잊지 마시고요. Would you like to의 느낌을 영어로 느껴보시고 갑니다. Would you like to go to a movie sometime? 어 그렇죠. 키워드가 뭐예요? Go 그렇죠. 그거를 잘 잡았어요. 제가 고예요. 바로 가볼게요. Would you like to go? 시작. Would you like to go? 그렇죠. 가실래요? 시작. Would you like to go? 시작. Would you like to go? 뒤 볼게요. Go to a movie sometime. 시작. Go to a movie sometime. 그렇죠. 뒤 건 필요 없고요. 이거 영화 보러 가실래요? 이런 느낌 그렇죠. 가져가시면 됩니다. Would you like to go to a movie? 오케이 시작. Would you like to go to a movie? 아시겠죠. 그렇게 어렵지 않죠. 다음 문장 또 가볼게요. 자 이제 발음이 조금씩 복잡해집니다. 이건 1과정에서 우리가 배웠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보죠. 잡아볼게요. Would you like to move over to the couch? 어 이렇게 얘기했어요. Would you like to move over to the couch? 혹시 여러분들 가끔가다 이렇게 잘 안 들리죠? 안 들리면 어떻게 하세요? 가끔 이제 한국인들이 특징이 안 들리면 이렇게 해요. 이렇게 하면 들릴까요? 안 들릴까요? 이게 안 들렸던 게 들릴까요? 안 들릴까요? 안 들려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새 한 네 분 정도가 순간 이렇게 딱 하셨거든요. 하지 마시고 피세요. 똑같아요. 네, 들릴 거 들리고 안 들릴 거 안 들려요. 그래서 편히 이렇게 하시고 그냥 가시면 돼요. 자 가볼게요. Would you like to move over to the couch? 일단 무슨 소리 들린 걸 그냥 카피하시면 돼요. 뭐라고 하시냐? 어 좋습니다. 어 카피 들렸어요. 또 뭐 들렸어요? Would you like to move? Move. 뭐야? Move 그렇죠. 자, move 사운드가 있었어요. 그렇죠? 잘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움직이실래요? 이동하실래요? 이런 얘기네요. 도착지점 어디래요? 여기 보면 over를 좀 이따 보게 to the couch예요. 카우치가 어떻게 생긴지 아시죠? 우리는 보통 소파라고 부르는데 걔네들 뭐라고 불러요? 시작! couch라고 불러요. 어떤 건지 떠올려보세요. 시작! couch 그렇죠. 가볼게요. Would you like to move over to the couch? 자, 목소리 크게 시작. Would you like to move over to the couch? 어, 그렇죠. 다시 한번 가볼게요. 끊어드릴게요. 어려워서 하는 것 같아서. Would you like to move? 여기 시작. Would you like to move? 그렇죠. Would you like to는 그 리듬을 그대로 살려서 시작. Would you like to move? 좋아요. Over to the couch? 뭐야?
over to the couch 이렇게 읽으시면 되겠네요. 자, 다음 문장 또 한번 가볼게요. 자, 이건 좀 재밌는 상황이에요. 피비가 아기를 낳는 부분인데 새쌍둥이를 낳았잖아요. 동생 아기를 대신 내줬는데 그래서 새쌍둥이를 낳는 날 조이가 그 병원에 갔어요. 이제 이렇게 문병 가려고. 근데 갑자기 조이가 옆구리를 잡으면서 쓰러집니다. 알고 봤더니 신장결석이 생겼어요. 몸속에 신장결석이 생겨가지고 그거를 빼냈어요. 그러면 신장결석 알아보셨어요? 제가 알아봤는데 그게 효과가 어느 정도냐면요, 그 산모 그 산구의 그 고통 있잖아요, 아기 낳을 때 그 고통 그런 똑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여성분의 마음을 좀 더 이해할 수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전에 딱 이러고 수업 준비하는데 갑자기 헉 하다가 부여잡고 병원으로 실려갔어요. 그 정도인데 그게 와 그게 상고라고 하니까 아 여성분들 상당히 대단한 분들이라는 걸 제가 알았는데 딱 걸리니까요 아무것도 못해요. 근데 그거 한 두세 번 당하고 나니까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럼 자연스러워. 아 걸렸네. 그리고 이제 병원 가요. 그 정도로 편해지는데 지금 그게 걸려서 지금 빼는 순간이에요. 뺐을 때 아기 낳는 느낌이었을 거 아니에요 조이가요. 그래서 조이 표정이 보면 마치 우리 의사 선생님이 아기 낳으면 아기 이렇게 안겨주잖아요. 마치 그 아기 안겨주듯이 안겨줍니다. 가볼게요. Would you like to see them? 자, 그러면 이제 얘기야. Would you like to see them? Would you like to see them? 그래서 한번 보실래요? 이렇게 얘기했네요. 보통이면 산모가 고생하면서 아기를 받잖아요. 받으면 옆에 누구 있어요? 아빠가 아빠 옷 아빠 미소 지으면서 이렇게 보죠. 가볼게요. Would you like to see them? 네, 이제 한편의 그림이 나오고 있습니다. 가볼게요. 시작. Would you like to see them? 자, 목소리 크게 시작. Would you like to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시작. Would you like to see them? 좋아요. 목소리 크게 시작. Would you like to see them? 다시 한번 시작. Would you like to see them? 좋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정말 작다면서 이렇게 행복해하고 있네요. 자, 이것도 나중에 한번 훈련해 볼게요. 이게 3과정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정말 재밌게 할 수 있으니까 그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것도 가볼게요. 잘 들어볼게요. 키워드. Would you like to see my car? 자, 바로 시작. 그렇죠. Would you like to see my car? 이렇게 볼게요. 시작. Would you like to see my car? 자, 카드 하면 보통 어떤 얘기예요? 여러분들 비즈니스 카드 갖고 다니시는 이렇게 나눠주시잖아요. 사업하신 분들, 이렇게 회사 다니시는 분들 그런 느낌이에요. Would you like to see my car? 자, 목소리 크게 시작. Would you like to see my car? 자, 목소리 크게 시작. Would you like to see my car? 네, 좋습니다. 다음 문제 또 한번 가볼게요. 자, 우리 선생님, 레이첼 선생님이 애기 낳으러 딱 가려고 했는데 private room을 원해요. 1인실을 원하는데 없대요. 그러니까 얘가 뭐라고 그러냐면 Would you like to see us in my private room? 자, 일단 키워드. 다 길었다고 길다고 겁먹지 마시고 키워드 뭐라고 나왔죠? Would you like to? Would you like to see us in my private room? Would you like to see? 그거만 들으면 돼요. Would you like to see? 그래서 한번 보실래요? 이런 얘기를 근데 뭘 보래요? Would you like to see us in my private room? Where's my private room? 그래서 semi 붙으면 어떤 느낌이냐면요 2인실 있어요 같이 쓰는 거 있어요. 그래서 2인실 거기 가실래요? 이런 얘기네요. 가볼게요. Would you like to see? 한번 보실래요? 시작. Would you like to see? 목소리 여기가 크게 시작. Would you like to see? 가볼게요. Semi private room. 시작. Semi private room.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다음 문제 또 한번 가볼게요. 자, 이거는 진짜 훈련이 돼야지 들리는 거거든요. 어려워요. 그래서 만약 안 들려도 좌절하지 마시고 그냥 편하게 들으시면 됩니다. 조이가 또 이렇게 연애할 때는 말이 또 빨라요. Would you like to have dinner with me tonight? 예, 네, 이렇게 진행하세요. 자, 뭐라고 그랬어요? 키워드 뭐예요? Have 좋습니다. Have 맞아요. Have 잘 잡았어요. Have dinner. 이거 Have dinner만 잡으면 돼요. Would you like to have dinner? 시작. Would you like to have dinner? 저 식사하실래요? 이거잖아요. 시작. Would you like to have dinner? 뭐 저렇게 시작. Would you like to have dinner? 좋아요. With me tonight? 뭐야? With me tonight? 그렇죠. 오케이. 읽어주세요. With me tonight 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근데 어떻게 읽어요? 우리면 이렇게 가네요. 그렇죠. 얘네 어렵습니다. 자, 걱정하지 마시고 자 이제 하나씩 하나씩 가볼게요. 영어는 여러분들이 모든 거 듣고 있고 쓰고 말하기 전에 네 가지 영역 다 전부 다 뭐라고요? 익숙해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지금 오늘 이렇게 한번 보셨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다시 한번 돌려서 한번 다시 한번 보시면요 좀 더 편해지세요. 아시겠죠? 그래서 집에서도 이렇게 반복해서 여러 번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잘 오셨으니까 우리 키워드 한번 잡아봐야죠. 자, 이거 한번 봐볼게요. 자, 우리 로스 선생님이 태어나서 최고의 여자친구를 만났어요. 이분은요, 로스 선생님이 뭐 이렇게 부족한 게 하여튼 없는 선생님, 너무나 만족한 그 사람이라고 보시면 돼요. 어느 정도냐면 로스가 재미있는 유머를 한다고 이렇게 과학적인 유머 하잖아요. 친구들은 다 왕따 시키거든요, 여섯 명이. 나머지가 근데 얘는 좋아요. 그 정도로 찰떡궁합이에요. 볼게요. Would you like to come in? Did Homo erectus hunt with wooden tools? According to recent findings. Here, Mitzi. Here, Mitzi. Mitzi is... My hamster. I hope she's okay. I haven't seen her in a while. Have a seat. 네, 좋습니다. 우리 선생님 표정 보셨죠? 그냥 지비지비 장난이 아니에요. 자, 근데 중요한 거는 내용도 재밌다고 내용만 보시면 안 되고 자, 뭐라고 얘기했어요?
귀추에 would you like to come in? 이거만 잡으면 돼요. 예. 그러면 이제 드라마에서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경험치가 늘어나면 뭐라고요? 미드를 볼 수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냥 한국에서 그동안 배우듯이 한국인 선생님이 자 우드라이크 투어 이렇게 이런 것들 배우시다 보면요 안 들린다는 얘기예요. 예. 그리고 네이티브 선생님들 같은 경우도 발음하실 때 보면 한국에 계신 분들은 천천히 얘기해 주시거든요. 예. 그것도 대응이 안 돼요. 예. 대응이 여러분 되시려면 어떻게 되냐면 실전 콘텐츠 가지고 이렇게 하셔야 돼요. 좀 어렵겠죠. 근데 쉽게 제가 잘 천천히 반복해 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들어볼게요. Would you like to come in? 자, 시작. Would you like to come in? 한번 시작. Would you like to come in? 그렇죠. Would you like to come in? 이렇게 들으면 됩니다. 자, 보면 come 한번 볼게요. come의 이미지는 어떤 이미지일까요? 봐보세요. 이쪽 말하는 사람이 이쪽에서 이렇게 멀어지면서 가는 동작이 있어요. 이동하는 거. 그게 뭐라고 시작? go라고 합니다. 시작. go. 시작. go. 그럼 저쪽에 있는 사람이 가까운 쪽으로 이렇게 오면서 하는 동작이 있어요. 이동하는 거. 시작. come. 시작. come. 어렵지 않죠. come이에요. 자, in은 뭐예요? 지금 우리 어떤 공간 안에 들어가 있죠. 시작. in. 시작. in. in의 이미지예요. out은요. 저 문 열고 밖으로 나가면 뭐로 시작. out. 시작. out. 그러면 come in 하면 어떤 의미인지 아시죠? 여기 지금 저희 집 문이에요. come in 하면 뭔지 아시죠? 이쪽으로 가자는 얘기예요. 자, 가볼게요. 자, 준비하시고. Would you like to come in? 자, 목소리 크게 시작. Would you like to come in? 좋아요. 한 번 더 시작. Would you like to come in? 목소리 크게 시작. Would you like to come in? 네, 좋습니다. 그래서 제스처도 이렇게 하셔야 돼요. 이게 하시면 좀 더 편해요. 자, 기억이 오래 갑니다. 시작. Would you like to come in? 한 번 시작. Would you like to come in? 네, 그렇죠. 어색하죠? 근데 괜찮습니다. 계속 아, 어제보다 나아요. 어제 여러분들은 하나도 안 움직였어요. 네, 좋습니다. 그대로 가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오늘의 패턴을 하나씩 쌓아갈 거예요.